어깨가 움직여서 공을 간테 그러니까 채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렇게 치면 참은 올려친다고 생각들을 한다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골프레슨 보시면 좋습니다. 유효콩바는 간접광고나 PPL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까요? 걱정은 노, 고민은 사치. 뉴욕콩파 채널은 품격 있는 중년들의 선택과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무료 배송 무한 책임. 뉴욕콩파 쇼핑몰 MI2홈.com이 함께하는 골프 레슨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번 미스가 나면 멘붕이 와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왼쪽 개가 움직여주는 걸 느껴야 돼. 왼쪽 어깨가? 왼쪽 개가 움직이질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게 벌써 한번 딱 안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탑을 쳤다. 네. 내가 왜 탑을 쳤는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프로들로 아마추어고 바로 그거 차이거든요. 아. 프로들은 벌써 한번 딱 탑을 쳤으면 본인이, 아, 내가 몸이 움직였다든지, 네. 손이 풀려 내려왔든지, 굳이 판단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오는 것 마냥 똑같이 그걸 치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몸이 피곤한데든지, 몸이 이제 채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프로들은 뭐냐면 한 클럽을 더 잡고 백스윙을 덜 해서 때리는 방법을 하는 프로들도 있고, 프로들은 공을 간때 거는 거를 제 항상 한대는 얘기해야 돼요. 그냥 둘러는 사람들은 한번 잊어먹으면 못 찾아요. 그냥 헤드를 간택을 하는 사람들은 잊어먹어도 한두 올만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잡고 와서 몸으로 왼손을 잡고 와서 치는 사람들이 그 감을 잊어먹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아, 잡고 왔을 때. 근데 헤드로 공을 때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을 맞추기 때문에 빨리 나빠져도 그렇게 확 나빠지질 않고, 그래서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양쪽 어깨로 움직여서 본인이 헤드로 공을 맞히는 걸 느끼도록 하시라는 거지. 열장 와서 오른쪽 어깨가 끌고 들어오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잖아요. 네. 옆구리 붙는 게 아니라 배꼽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어깨가 앞으로 오니까. 네. 근데 왼쪽이나 몸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 옆구리에 붙는다고. 옆구리에 붙으면 그만큼 몸이 많이 움직이고 공 때리기가 힘들다고.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면은 끌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배치기 해서 공이 스트레스 생기든가 뒷땅을 때린다고. 사람이 몸이 피곤하게 되면 몸이 더 움직여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공을 못 맞추고 뒷땅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힘이 없고 딸리게 되면 몸만 많이 움직이고 몸으로만 치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민지는 거 치는 거 보시라고. 어깨만 들어와서 공을 간택만 탁 해서 공을 때리지. 그러니까 걔가 디버튼 하는 것도 아주 살짝 흙 땅 많이 파는 것도 없어요. 걔는 왜냐면 어깨가 움직여서 공을 간테 그러니까 채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렇게 치면 참은 올려친다고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이 맞고 나서 올라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맞고 나서 올라가는 거. 그렇지. 왜 올라가느냐. 오른쪽 개가 떨어지니까 왼쪽 개가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채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맞고. 그러니까 때리는 순간에는 모든 게 힘으로 모이지만 오른쪽 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왼쪽 개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손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올라가는 걸 갖다가 들어친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레슨을 보면 좀 올라가네요. 근데 공은 잘 맞네요. 근데 그걸 정상적이라고 얘기는 안 해. 왜냐면 또 그걸 정상적이라면 다 올려치려고. 다 올려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깨가 떨어져서 왜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고 나서 올라가는 걸로 드시는 거라고. 그럼 또 그것만 생각 들으신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잘 맞으니까 이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깨도 못 움직이고 손으로만 그냥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양쪽 어깨가 움직여서 힘이 바닥으로 가면은 몸도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고 아까 같이 들어맞는 기분도 드는데 그거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어깨가 움직여서 오른쪽 어깨가 채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오른쪽 어깨가 끌고 들어오면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팔이. 그리고 펴질 수가 없고. 펴진다는 게 어떤? 이게 어깨가 들어오면 이 손이 안 펴지잖아요. 근데 아... 이 어깨가 안 들어오면 다 이게 펴진다고. 그럼 이걸 피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필 수가 없어 버릇되면은. 그럼 이 피는 사람한테 어깨가 밑으로 많이 들어와 보세요. 이 볼 필 수가 없어. 펴지질 않아. 안 펴지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올 수. 이거 두고 채로 때리니까 이 펴지니까 자꾸 뒷땅 때리고 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물론 어깨가 많이 떨어지면은 제가 때리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어깨가 떨어지면 이 팔이 배꼽 앞으로만 들어오면 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헤드를 풀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들어오면 헤드가 빨리 풀어 때리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끝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공을 때리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면 빨리 채로 풀어 때리는 거예요. 이 팔꿈치가 배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절로 들어가. 저절로 돼. 어깨만 들어가면. 어깨만 들어가면. 그래서 몸에 붙이는 걸 생각하지 말라.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잖아요. 어깨가 들어오면은 몸에 붙게 돼 있어. 그리고 어깨가 들어오니까 올라갈 거네 이게. 네, 왼쪽. 그럼 이게 안 떨어져. 몸에 붙어 있어 다. 이게 수건 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수건을 끼다 보니까 어깨가 못 움직이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하고 뭐 저 정도 이제 뭐 중년 좀 넘어가고 40, 50대 넘어가다 보니까 프로들은 어깨가 이렇게 허리가 많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피곤한지 거의 서서 치다시피 하니까 어깨가 아래 위가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맞고 공이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어깨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떨어뜨릴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공이 안 준다니까. 과감하게 좀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려서 헤드가 때리면 돼. 그냥 딱 두 가지. 오른쪽 개가 움직이면서 헤드가 빨리 때려서 나가야 돼. 끌고 오지 마시고. 네. 네. 왜냐면 위에서 채가 돌질 않, 빨리 풀어 때리질 네. 않으면 그만큼 헤드 스피드가 네. 안 생기잖아요. 그건 헤드 끝이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이 가는 거, 덮게 가는 거고 그래. 근데 그걸 몸으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는 그건 우리가 위에서 풀어주는 거하고 끌고 내려 반에서 풀어주는 거하고 어떤 게 세게 맞겠느냐 이거죠. 제가 어디서 풀어서 공을 맞았을 때 훅이 안 가고 풀 때도 손목으로 풀면 100% 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드가 풀어 때리면 헤드에 따라서 손이 돌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풀면 손목 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돌아 여기서 채가 움직 채가 있어서 바로 때리면 채 이렇게 돌잖아요 손이. 네. 이렇게 돌아도 훅 안 생긴다고. 근데 풀어 때리려면 손이 어깨도 안 들어오고 손으로 엎어 때리니까 이제 그때 훅이 나니까 헤드로 때리니까 훅이 난다. 네, 훅이. 그러니까 그게 헤드가 풀어서 훅 나는 게 아니라 손목이 풀려서 훅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쪽 어깨가 와서 엎어 때린다든지 훅이 자꾸만 나시는 분들은 네. 손목으로 풀든지 어깨가 바로 못 떨어지고 내가 어깨 떨어지는 걸 세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완전히 엎어 때리는 거와 너무 뒤에 쳐져 들어오는 거와 어깨로 들어오는 거와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깨가 얼마만큼 들어왔을 때 공이 뜨고 잘 맞는지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저한테 오게 되면 그거를 가르쳐 드리지만 저한테 네. 못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얼마만큼 공에다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채는 풀고. 채는 풀고. 네. 그러면 가서 나이가 먹더라도 그냥 50에 60에서 60, 70을 가더라도 거리가 그렇게 안 준다는 거지. 왜냐면 공을 때릴 줄 아니까. 예, 물론 그만큼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몸이 회전열이 약하니까 덜 가겠지 물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게 골프가 줄질 않는다는 거지. 나이가 먹어도 재밌게 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몸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걸 주는 걸 느껴요. 금세금세. 그리고 끌고 오게 되면 그만큼 탄력이 죽잖아. 네. 젊었을 땐 끌고 들어올 때도 힘으로 때리니까 공이 갔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 치는 거 완전히 그냥 손으로만 그냥 헤드로 공을 맞추라 이거지. 헤드로 때려야 되네. 헤드가
헤드로. 네, 그러니까 헤드로. 우리가 몸으로 치든 끌고 들어오든 헤드로 치는 거 아니에요? 헤드로 쳐야지 공이 나가죠. 근데 헤드로 친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왼손 끌고 몸으로 치고 오게 되면 그냥 맞겠지 하고 치는 거니까 요행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을 맞힌다고 생각을 해도 맞히기가 쉽는데 네. 몸으로 막 흔들어 치니까 머리가 빨리 움직이니까 해답하지 마라, 힘 넣지 마라. 네. 해답이 되는 건 없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힘을 빼는 것도 안 돼. 힘을 빼면 제 끝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구립을 꽉 잡아가지고 헤드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지 공을 헤드를 때리는 거지. 네, 네. 헤드의 몸이 따라다니면은 뭐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힘을 빼니까 잘 맞네. 그게 아니에요. 힘을 뺀 게 아니고 내 힘이 골프채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걸로 생각하고 공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을 빼서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